제가 말씀드릴 사건이 굉장히 또 그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그 2005년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 아버지가 백악종이라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다 빠져가지고 어금니만 남게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한 2% 정도 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고 그 딸한테도 이게 이제 유전이 됐다고 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막 방송을 하고 이게 불과 몇 달만 이기면 되신 거거든요. 성장 속도에 맞춰서 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는데 아픈 것까지 같이 주는 분 보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뭐 정말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호소해가지고 방송에서 결국 그 이제 소위 어금니 아빠라고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니까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2017년 9월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 딸, 당시에 14살 된 자기 딸의 친구를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든 이 아이를 이제 성추행을 하다가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아빠로 알려졌던 어금니 아빠 이모 씨의 두 얼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영학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떻게 된 거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아내가 죽고 나서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넣어두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놀면서 음료수인 줄 알고 먹고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부검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목에 졸린 흔적, 그다음에 이 수면제가 그 정도의 치사량도 아니고 이런 적절하지 않다는 여러 증거들이 나와서 이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됐죠.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건 정말. 그런데 이제 이 범인의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에 이미 가출한 여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생활을 한 흔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씨는 자택 건물 5층에 사무실 같은 여러 개의 방을 두고 평소 최소 2명에서 서너 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참 특이한 게 14살부터 19살까지 미성년자인데 아주 교묘합니다. 13세 미만이면 처벌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형량상으로 봐서도 다 경계선을 넘어가고 그걸 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영학이가 자기 아내를 만날 때가 14살에서 만나서 16살에 이 딸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단순히 소아기호증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신 분들이 계셨던데 소아기호증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영학이 같은 경우는 단순 소아기호증이라기보다는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을 해서 성범죄를 많이 시도를 해왔다는 거죠. 이영학 사건에서 이영학의 딸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피해자가 딸의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게 메시지를 보낸 게 이 딸이고 그리고 그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이영학의 지시로 그 피해자한테 건넨 것도 이 딸이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아이가 없어지니까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막 찾다가 이 이영학의 딸한테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화가 녹음이 돼 있는데 그 시간에 사실 그 피해자는 자기 집에 감금되어 있었거든요. 그러고 그 실종된 친구를 찾는 다른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니까 거기다가 잘 모르겠는데 가출했나?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또 딸이 보내서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고 또 사실 이제 강원도 영월에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영학이 유서를 합시고 이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상 안에 보면은 그 옆좌석에 딸이 타고 있거든요. 그 시신 유기 현장에 그 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은 이 씨와 함께 숨진 14살 A 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포렌식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영학이가 자기 딸의 휴대폰에 있는 친구들 사진을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얘를 데리고 와라.
사실 14살이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뭐 주변을 알린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동조를 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오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범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이영학이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폭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이상의 폭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학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폭력을 견디는 수단으로 내가 동조하는 모습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연민을 갖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왜 저러지? 왜 신고 안 하지? 정서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있었던 거네요. 상당한 가스라이팅의 상태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면 팔수록 드러나는 이영학의 추악한 실체는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영학이라는 자는 이제 속속들이 정말 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미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해왔었고 거기에 아내가 포함이 됐어요. 이 씨는 일종의 포주 노릇이라며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아가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보니까 온몸이 문신이에요. 이 아내가. 아내가?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과 얼굴을 제외하고는 완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고 뭐 아주 그 혐오스러운 글자까지 막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그 장면을 또 녹화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려서 또 수익을 얻고 이런 행위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아내 최 씨하고 관계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상당한 폭력과 지배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마 15살, 16살에 이영학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가정의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이 좀 추측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 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아내 사망 이후에 이영학의 행동이 그 이상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아내가 사망을 한 것이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자살을 해서 아파트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행정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도착하니까 그때서야 나옵니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 행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인데 투신 직후에는 아내 곁을 지키며 오열하거나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보였던 이영학.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유서가 이 아내가 자필로 쓴 게 아니고 프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염을 할 때도 자기가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가 녹화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염을 하면서 직접. 말할 때마다 우는 눈도 이영학의 아내 최 씨의 죽음을 두고 그동안 자살이냐 아니냐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사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가 싸웠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상처들도 났다 또 딸은 다른 방에 있어서 못 봤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내와 딸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금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아내를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패턴이 아내 사후에도 이어지거든요. 영월에 그 중학생의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온 길에 그 안에서도 그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요.
나는 부인이 사망한 이후에 내가 너무나 정신이 없이 살아서 이랬다라고 마치 부인의 죽음과 이 사건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특성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영학이 나중에 이렇게 잡혀서 그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 거기서도 또 이제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이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살짝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오히려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굉장히 빠른 순간에 그 화제를 본인의 아내의 죽음으로 돌려버리거든요. 그걸 위해서 촬영해서 영상도 찍은 걸까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그걸 그렇죠. 하기 위해서? 알리바이성으로 이제 찍은 거죠. 네. 처음에는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용의주도하고 나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막대한 금액의 기부와 이제 후원을 받고 또 치킨집도 차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학습을 했고 실제로 그 활용도 했고요.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차 안에서 찍었다는 영상도 영상이 뭘로 끝나냐면 여러분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본인은 이게 유서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유서의 끝이 여러분 감사합니다로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영학이 항상 무슨 행동을 할 때는 이게 기부금과 후원금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이코패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경향성으로 봐서는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의 경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극성 성격 장애라는 것은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막 충격적인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이런 그 경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적 중독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어떤 행위라도 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성매매시키면서 찍어서 동영상을 뭐 판매하고 말이죠. 이런 정말 저는 악마 이런 말도 표현하기 싫어요. 악마도 못 되는 인간들인데 이영학의 형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영학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처음에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제 항소를 하고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됐는데. 저런 겁니다. 이제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뭐 학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됐고요. 그다음에 아내 사망 후에 뭐 분노, 죄책감, 충격 등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반영이 됐네요. 네, 그 얘기들이 됐어요. 또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거나 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판결문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그 범죄의 이제 원인이 그 범죄인의 책임이 당연히 제일 크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회의 책임이라고도 하잖아요. 사회가 범죄의 배양기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타고난 유전적 요소. 그러면 본인과 타고난 것과 환경과 사회의 책임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합의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판결은 타고난 것도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못 하겠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악마 같은 사람은 당연히 사형해야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런 판결을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섰죠. 아 그럼 사회가 책임이면 저런 악마 같은 범죄자인 내가 책임이 있단 말이야? 좀 몸이 불편하면 다 저런 짓 해? 그렇다고 어떻게 그게 책임이 덜어져?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형과 무기징역 지금 그 경계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화 가능성이 정말 단 1%라도 있는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면 과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치밀함을 갖고 있다면 가석방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모범수로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크웹 중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몇 년 동안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충남 당진에 24살에 손정우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손정우가 영장
N번방 사태가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동 성착취물이 뭔지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1년 6개월을 받고 외국 같으면 정말 개가 웃을 일이거든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18개월 산다는 거는 그래서 외국에서 손정우를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소환 요청을 했는데 결국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네 기각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출소해서 살고 있죠. 어떻게 1년 반 진짜 그거 밖에 안 나오죠? 정말 납득이 저도 안 가더라고요. 왜 손정우가 그때 1년 6개밖에 안 받았나라고 하면 네. 전과가 없는데 초범인데 실형을 하는 거 자체가 법원에서는 되게 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정우가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을 활용해서 촬영했다면 그건 훨씬 더 중하게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그냥 서비스만 해줬다고 생각했던 걸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좀 낮았던 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형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좀 그랬던 거 그런 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게 미국으로 갔으면은 형량이 엄청났을 거라고. 엄청났겠죠. 네. 그렇죠. 네. 거기는 뭐 80몇 년, 100년 뭐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거를 저쪽에서 처벌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를 하려면 요청을 하죠. 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 요건이 우리나라가 그거를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야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미국에서는 9개의 범죄를 손정우한테 했는데.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and the unsealing of the U.S. indictment against its administrator, Jong Woo-sun. 그 중에 6번까지는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광고 판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다 처벌한 거예요. 형량은 너무 낮지만,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자금 세탁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미국에 그 죄 때문에 우리한테 범죄인 인도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손정우 부친이 우리도 이걸 수사해서 재판 기소해서 재판을 딱 해버리면 또 겹치니까. 네, 겹치니까 이제 범죄인도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를 다 해서 기소까지를 해야만 범죄인도 청구가 요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범죄인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 그때 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뭐 몇 가지 이유로 이거는 기각을 했죠.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억제가 되고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벌도 중요한데 손정우도 그렇지만 거기 유료 회원 4천 명이라는 사람들 수요가 수요에 하죠. 대한 얘기를 해야죠. 수요가 있으니까 뭐 또 이런 공급이 있고 이윤이 창출되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그거를 클릭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클릭하는지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렇죠. 생각 안 해요. 맞아요. 클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가벼워요. 그냥 본다고 생각해요. 아동이 성착취를 당하는 그 고통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보고 즐기는 어떤 대상 정도로만 그래서 이 수요자들 변명이 보통 호기심에 클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클릭으로 인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계몽과 처벌이 엄청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크웹이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익명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명성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인터넷 성착취물에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익명성의 반대인 본인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한번 노출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공포 때문인데, 같은 거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들도 가장 자신의 익명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다크웹으로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료 회원만 4천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익명성, 일탈행위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산업이에요. 돈을 버는. 그 손정우가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한 그 산업.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똑같이 가상화폐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익명성에 기댄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의 가장 어두운 면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익명성을 띨 때여서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저 다크웹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또 새롭게 파생되는 범죄의 양태가 너무나 많아서.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저도 성에 관련된, 그렇죠, 범죄가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그건 피해자한테 살인이거든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남기는 거예요.